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서울 편입특별법에 경기도 아파트 청약 유예 관련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 등 인접도시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청약에 기존의 가산점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의힘 유시티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민으로서 청약을 신청해온 시민들의 자격 조건과 가산점이 사라지는 불편을 염두에 뒀다면서 김포의 농어촌 특별전형처럼 연착륙 기간이 필요해 이 5년가량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세부사항을 검토한 뒤 지도부와 구체적인 안을 조율할 방침입니다.